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작은 마을 용대이리 백단마을의 이장 정연배입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 사례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공무원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급속한 고속성장에 의해서 농촌마을이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농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 마을들이 이런 공동체 회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마을은 그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마을에 젊은 사람이 다 도시로 떠나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마을,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 마을이 진정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이 아닐까 해서 저희 마을의 슬로건을 아이들이 웃음이 있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마을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희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미술교실 아니면 동시교실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연말에 아이들한테 동시교실과 미술교실에서 자기네들의 역량을 책으로 발간해서 그 다음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다 보니 농촌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모이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전통놀이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을의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서 어르신들께서 자그마한 용돈, 그다음에 손주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돈 벌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마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을 소개할 텐데요. 마을 소개와 마을에서 하고 있던 사업, 이런 순서로 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소개입니다. 저희 마을 유래는 저희 마을 앞에 용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바위 아랫마을이라 해서 용대동, 그래서 용대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용대 1, 2, 용대 1리, 용대 3리 이렇게 세 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용대리지만 이세개 마을이 산업도 틀리고 생활 습관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용대 1, 2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농촌 마을 입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과 농사일을 주로 하는 마을이고, 저희 용대 1이 백담 마을은 관광 마을입니다. 설악산 백담사가 있어서 1년에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용대 1이는 관광 마을, 그리고 용대 3리는 우리나라에서 70% 이상의 그 생산량이 있는 황태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황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황태의 마을입니다. 그중에 저희 용대 1위는 그래도 전국의 농촌 마을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마을인데요. 가구 수가 한 300여 가구에 7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보면 작은 인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그래도 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것처럼 그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연초가 되면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이 있습니다. 대보름을 기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전통 놀이도 개성을 하고, 윷놀이, 뭐 제기차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척사 대회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경로 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이날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물론 전 주민들이 다 모여서 같이 즐기는 하루,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주민의 날이라는 새로운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날은 1년의 농사도 끝나고 모든 그 마을의 행사가 끝나는 11월 달쯤 주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1년의 회포도 풀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뭐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갈등이 있었던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날이라는 날을 정해서 하루 즐겁게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을 뭐 이렇게 그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로서 주민들의 이런 화합 행사를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저희는 공동체 붕괴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지역의 농촌의 농업이 사실상 많이 저 소농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농업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을 기업이 용대 향토 기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옛날부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다녀가신 백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1년에 60만 명 이상, 많을 때는 8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마을 버스를 저희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96년 7월 13일부터 처음 버스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버스 두 대로 시작을 해서 작은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백담사까지 7km를 다 연장 운행하는 걸 허가를 받고 나서는 현재는 버스가 10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그 버스 운전기사가 13명, 그 다음에 매표원이 5명, 그 다음에 사무직이 3명, 21명이 근무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번듯한 회사, 농촌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큰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매출이 1년에 많을 때는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혹시 작은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촌 지역에 이런 사례는 뭐 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사례로 뭐 이렇게 모범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우수 마을 기업으로도 전국에 많이 소개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저희가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농해 소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 그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익금이나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분배를 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인데 그 마을 공동 판매장입니다. 용대일이 주민 백담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법인 명칭이 좀 깁니다. 저희는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서 법인 명칭도 정하고 모든 회의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용대일이 너라고 하면 넣고 뭐 백담마을 너라고 하면 넣고 주민 너라고 하면 넣다 보니 명칭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대일이 주민 백담마을 영농조합법인. 근데 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명칭이 긴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마을 그 일거리 창출이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명의 직원이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매출이 있으니까 뭐 전국에 있는 공동 판매장 중에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되는 그 판매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그 마을 기업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마을 기업에 처음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수 마을 기업이 또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에서 이제 시상금도 받는 그런 이제 우수 사례의 마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그 많은 마을들이 저희 마을에 견학을 오고 있고 그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우수 사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을 기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을 가공장입니다. 공동 가공장. 그 저희 동네는 그 황태라는 특산품 외에도 마가목이라고 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특산품을 가공하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 가공장인데, 이곳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에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돼서 인건비 지원도 일부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5년 그 지원을 받고 나서도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는 아주 모범 사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그 저희 마을에서 처음서부터 마을 판매장, 가공장, 물류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전원저장고, 그다음에 냉동창고라든가 숙성실, 그다음에 기계실 등등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그 체계적으로 가공장이나 판매장이 운영되는 그런 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다문화 가족이 그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도 그이 가공장과 판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매장에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신 그 결혼해서 이주해 오신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필리핀 공무원들께서도 나중에 혹시 저희 한국에 오시면 저희 마을에 좀 사례를 보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저희가 이세 개의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과 농해 소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리고 지속적인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화두입니다. 지금 그 저희 나라에서는 그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한참 이슈가 되기는 뭐 관계 인구 형성이라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로 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직장 가지고 계신 분이 시골에 휴가 겸 일을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을 같이 근무도 하시면서 휴가도 즐기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놓고 있고 시골 마을에서 그다음에 원격 뭐 근무뿐만이 아니라 한달 살기라는 뭐한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시에 사는 그 직장인들 아니면 은퇴자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휴직을 하고 한달 동안 저희 마을에 와서 한달 살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아, 이 마을이 좋아서 정주를 하시는 분, 주소까지 옮겨서 정주를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셔서도 꾸준히 저희 마을과 인연을 맺고 물건도 사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 인구 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기업을 그 저희 나라에 전국에 있는 그 농촌 마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뭐 농촌 마을의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이 소멸이 되거나 뭐 농촌이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좀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을 기업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그 정보화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백담 정보화 마을로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이거는 강원도라는 저희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너무 정책이 좋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농촌 지역에 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해서 그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도 하다 보니 농촌도 마찬가지로 IT에 뭐 강한 그런 농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는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보화 마을이 전자상거래 중심 그리고 온라인 판매 중심의 정보화 마을로 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이제 온라인 판매에 맞춘 홈페이지로 다 변경이 되고 저희 마을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전자상거래 최우수 마을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판매만 많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전자상거래 정보화 마을을 잘 운영하는 마을입니다. 저희 정보화 마을이 뭐 그렇게 좀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2011년도에 그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이주해 주신 그 베트남 그 다문화 가족들과 그 베트남의 호치민과 그쪽에 계시는 부모님과 화상 그 회의 그러니까 만남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선을 했는데 첫 번째로 화상 회의를 주재한 곳이 제가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화상 상봉을 할수 있는 그 모든 그 세팅을 다 마치고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그 다문화 가족의 화상 상봉이 있을 정도로 정보화 마을이 그만큼 운영도 잘 되고 그런 기반을 잘 갖춘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던 곳은 아마 저희 필리핀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촌 개발 개혁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도성장이나 뭐 농촌의 여러 가지 기계화 사업 때문에 농촌이 좀 인구 감소나 이렇게 좀 공동체 붕괴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강원도에서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그런 또 시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주민들의 의식을 좀 개혁을 하자.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서 정신 개혁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나 마을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신 개혁, 그 다음에 농촌 마을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소득 개혁, 그 다음에 농촌 마을의 환경을 지금보다 환경을 더 뚜렷하게 뭐 보존도 하고 약간 그 보존을 통한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할수 있게끔 정신과 소득과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그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시책이 바로 새 농어촌 건설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한 3년 걸렸습니다. 만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우수한 마을들이 서로 그 새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 마을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서로 공모를 하다 보니 그 굉장한 마을 중에 1년에 선정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한 3년 정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해에 선정이 되는 것보다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했던 것이 더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3년 동안 하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참여도가 높았었냐면 사업에 특히 뭐 퇴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거의 99.9%가 참여할 정도 한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그 다치셔서 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간다고 못올 정도 그렇게 주민들이 3년 동안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 마을이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면서 마을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것에 이제 강원도 우수 마을이 되면 5억 원이라는 상사업비를 이제 마을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은 다른 공모사업보다 틀리게 마을의 토지를 살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을 가공장, 마을 판매장을 질수 있는 토지도 이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 마을이 선정됨으로써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토지도 사고 그리고 건물도 짓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나라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 주민 스스로의 공모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주민이 먼저 시책이 있으면 주민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해서 PT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받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 마을이 됐던 강원도 마을들이 대부분 그런 정부의 그 공모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다 선정이 되는 아주 그런 뭐 놀라운 뭐 성과도 있을 정도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처럼 그런 이제 그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었고, 저희 마을은 또 운이 좋아서 나중에 그 우수 마을들이 다시 또 경진대회를 하는 대표 모델까지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원도에서 한개 마을, 두개 마을 정도만 선정을 하는데 저희 마을들이 열심히도 했지만 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또 대표 모델 마을에 선정도 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강원도를 방문하는 그 동남아시아 그런 공무원들 분이나 주민들께서는 그 강원도에 이런 시책도 많이 사례를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반 시설로는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 판매장, 뭐 가공장 이런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 기반 시설로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그 저기 한 가지 더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농촌에 체험과 관광을 유치해서 농에서도 그걸 더 활성화하자는 쪽에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처음 들어왔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유럽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그 군인들이 각자의 그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농사만 지어서 이 수익을 올릴 수 없어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관광을 통해서 그분들의 농의 소득을 올려주고자 아마 그 처음 만들었던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한 80년대에
그린 투어리즘을 다시 받아들여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일본의 그 그린 투어리즘 전국 대회를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 일본에서는 그린 투어리즘 전국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개최를 합니다. 전국에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곳에 한 3,000명의 그 일본 그 농촌 체험객들, 그린 투어리즘 당사자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고, 각 지역에서의 특산품, 각 지역에서의 우수 프로그램을 또 와서 발표도 하고, 본인들끼리 하루를 즐기고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걸 저희도 봤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뭐, 그 개념은 굉장히 일찍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90년대에서부터 그린 투어리즘을 농촌 체험, 농촌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활성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뭐한 2,000개 마을 정도가 농촌 체험, 농촌 관광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하는 게뭐 쉽지는 않다 보니 지금은 한50% 정도는 좀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마을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한 1,000개 마을 정도가 그나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녹색농촌 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체험과 농촌 관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일환으로 일단은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지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일부 이제 지원금을 좀 주다 보니 마을에 이제 펜션, 이제 그 탐방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그쉴수 있는 곳, 그다음에 체험장 조성 이런 걸다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펜션도 저희도 만들어 놓고 마을 체험장도 만들어서 그 체험객들이 편하게 와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부와 마을, 그다음에 새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 마을, 그다음에 마을 공동 판매장이라든가 가공장, 그다음에 녹색농촌 체험 마을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데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정부와 마을 홈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부와 마을 홈페이지가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정부와 마을 전자상거래 쪽으로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 모습인데 그 마을의 체험이라든가 마을의 특산품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의 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 홈페이지 하나에 다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색농촌 체험 마을이 이렇게 마을 펜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저희 마을 펜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촌 체험 마을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 마을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 마을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설악산 국립공원의 백담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백담사 앞에 계곡에 지금도 장관을 이루는 그 돌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돌탑 사진들인데 이곳에 가서 돌탑을 쌓는 그 체험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탑 쌓는 체험. 그다음에 저희 그 마을의 그 특산품인 마가목을 활용해서 그 마가목 향초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농촌 마을의 아주 전통적인 체험입니다. 농촌 체험이죠. 이런 표고버섯을 따는 이런 체험인데,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도 이거 그 참나무를 활용해서 이 표고 원목을 활용해서 표고를 생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고 원목에서 표고를 따는 이런 체험이 굉장히 그 도시민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희 마을은 이렇게 그 표고목을 활용한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백담사라는 유명한 곳에 탐방을 하는 이런 백담사 탐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마을에 찾아오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 농촌 체험, 농촌 관광 그 사람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그뭐 서울시청이라든가 그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 단체로
저희 마을에 수련회 비슷하게 이렇게 찾아와서 농촌 체험, 농촌 관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처럼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교육여행이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수학여행, 교육여행을 갑니다. 근데 요즘은 농촌 지역이 어려우니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그 농촌 지역의 농촌 체험으로 교육 여행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도 대도시에 그 많이 가서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해서 대도시에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수학 여행, 교육 여행을 저희 마을로 많이 오는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루럴 20이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한국의 이 농촌 지역에 오면 그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모습도 중요하고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 체험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외국에서 이렇게 그 체험을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고 체험을 하게 되면 표고라는 나무를 갖고 오는 것서부터 그 나무에 종균을 넣는 것, 표고에 종균을 넣는 것, 그 다음에 그 종균을 넣고 나서 옮기는 부분,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싹이 돋아나는 부분, 그 다음에 싹이 올라와서 표고가 자란 것을 따는 부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볼 수 있는 거를 체험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좀 체험하는 것이 좀 틀리다 하는 거를 제가 좀 느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마을들도 준비를 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도움이 됐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마을 체험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이제 그 수익금이 나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주민들의 그 배당금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 사업은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주민들도 이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욱 더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마을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뭐 권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의무라는 부분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주민들에게 항상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대청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행사, 마을에서 하는 일에 그래도 일정 부분은 꼭 참석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꼭 찾아야 될 권리도 주민들이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는 그 마을 자체에 이제 장학회가 있어서, 마을에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에, 인제 군에 있는 장학회에 그 저희 수익금으로 장학금도 전달하고, 뭐 저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뭐 나눠주는 부분, 이런 거 배분하는 부분들로 그 수익금을 배분을 하고 활용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의 황태와 마가목이라는 이제 특산품이 있다는데 두 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마가목이라는 것이 약재이기도 합니다. 한약재인데 그 우리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기관지가 나빠지는데 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그 약재이기도 하고, 연세가 드시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데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그런 약재가 마가목입니다. 그래서 마가목을 마을에 많이 식재를 하고 아마 지금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마가목이 저희 마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가목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샴푸, 비누, 뭐 여러 가지 효소, 술, 뭐 여러 가지 향초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마가목이 뭐 특산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2009년부터는 저희가 마가목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또 찾는
그런 그 관광객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황태인데, 황태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 용대리에서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황태 덕장이나 황태 제품을 만들고 황태를 뭐 여러 가지 방송의 홍보는 겨울에는 방송국이 꼭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홍보가 되는 곳이고요. 그 황태 축제도 여태까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해 오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 마을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향후로도 지금까지 마을에서 해왔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인구가 뭐 감소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마을이 되려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작은 마을 용대일이 백담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공무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고맙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저희 마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